제가 국민들을 만날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고 살지 왜 험한 정치판에 와서 이 고생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존경받고 편하게 살면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삶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 바라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해해 주십니다. 요즘 부쩍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유행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안철수예요. 부족한 저 안철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안철수는 지금도 시대의 요구를 가슴에 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기후운동을 돕고 의료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증세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은 그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